잘 나왔나요? 네네. 잘 나왔네요. 네? 아, 잘 나왔네요. 일단 팀의 목표는 상위 스플릿에 가는 것이고요. 그리고 ACL에서는 16강 진출하는 게 일단 목표고, 일단 저 개인적 목표는 일단은 공격 포인트를 10개 이상을 해가지고 이제 팀의 보탬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가면은 좋은 거고, 못 가더라도 팀의 보탬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, 뭐 못 가더라도 올림픽이 또 있으니까 그 올림픽 준비해서라도 최대한 몸을 잘 만들어 놓을 거라고 약속하겠습니다. 근데 어제 오픈 트레이닝을 가졌는데 팀한테 확실히 딱 동기부여가 딱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개막전이나 할 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요? 그래서 팬분도 많이 오시고 할 것 같은데, 일단은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. SNS 같은 거에 제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엄청 감사하죠. 아, 경기장에서도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막 선물도 많이 주시고, 이제 DM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뭐 그림도 많이 그려주시고 제 사진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실감이 나죠. 이번에 저희 유니폼이랑 출정식 같은 거 할 때 메이크업을 한번 했어요. 그때 한번 개막전 때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꼭 오셔가지고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저희 경기도 무조건 이겨가지고 꼭 제가 마지막까지 사인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. 사진도 많이 찍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조윤 선수는 좀 상남자 스타일이고요. 저는 조금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조윤 선수를 더 좀 듬직하고 또 키가 크시니까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꿀TV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꿀TV 구독자 3만 이벤트!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.